내가 왜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보고 있나. 차 안에 있을게요. 내려. 박태장 없이 아무데도 가기 싫으니까. 머슴이랑 정군 나면 상무님 미래는 끝인 거 아시죠? 다이프긴 해요. 같이 있으면 든든하기도 하고. 그걸 위해 뭐든 포기할 수 있습니까? 서로에게 독이지. 머슴들한테 무한 마음을 주니? 세상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. 그렇게 살아야죠. 박차장 없으면 그림자는 어디다 두시고. 어차피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. 그러므로 박차장은 그냥 계속 나 좋아해. 나도 그냥 계속 좋아할 거니까. 현금 3천억이랑 계열사 건물 관련 회사 지분 100% 줄게.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면 돼. 지금 가진 거 전부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요? 내 싸가지 없이 어따 대거야! 저 좋아하세요? 관심이 좀 강하게. 오늘은 나 혼자 갈 거니까 박 차장도 알아서 가. 그러는 박 차장은 나 좋아해? 네, 좋아해요. 섞으면 드세요. 상무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. 어? 시너지가 나지 않는 관계도 있다는 걸. 전화하지 마세요. 힘들으니까.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내가 100%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박영호 너 하나밖에 없다고. 몰라? 압니다. 이 돈 받으면 한나 상무님 미래에 염산 뿌리는 꼴인데 행복하겠습니까?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약점이 되었다면 한나 상무님도 곧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겁니다. 나처럼 살지 않는가. 강씨 집안에서 강한 나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나머진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. 다들 강한나 도라이라고 하는데 전 그 점이 좋아요. 박 차장은 내 약점 아니야. 이대로 포기 못하겠죠. 그냥 와. 그냥 와서 내 옆에 있어만 줘. 평생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? 야,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? 박 차장 없으니까 회사가 무서워. 이상해로 가까운 곳에 정약별은 일배 아니야? 하긴 잘해줘. 어려서부터 짐승을 좋아하긴 해서. 나도 모르겠다. 그냥 곡